인데요. 지금 손현재 선수가 또 리본 경기를 위해서 입장을 한 모습이군요. 네, 지금 뭐 손현재 선수는 리본 점수와 관계없이 개인 종합에는 1위로 진출을 하는 상황인데요. 네네. 저희 팀 경기의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또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. 네, 개인 종합 예선이 팀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팀 경기 최종 결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좋았습니다. 이제 좀 리본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전문가들 선수 앞에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요. 근데 심판들이 저쪽에 이제 정면을 향해서 선수가 하기 때문에 네. 그 화면이 약간 뒤에서 잡히는 것 같네요. 하지만 뭐 뒤에서 봐도 완벽한 우리 손현재 모습을 또 다른 면으로 보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손현재 선수 역시 잘했습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아, 손현재 선수 경기 볼 땐 유독 짧은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금방 지나가는 것 같죠? 네. 자, 역시 팬이 많은 선수답게 많은 박수도 받고요. 네, 지금 뭐 언제 봐도 아름다운 리본 종목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. 자, 높은 점수가 나는데요. 18.433입니다. 네, 최고점이 네. 나왔네요. 네, 최종 점수 보면 54.866으로 역시 최고 점수를 받게 되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팀 성적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저희 막강 손현재가 있기 때문에 네, 팀 경기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팀 성적. 일단 개인종합 예선 최종 순위를 보겠습니다. 예상한 대로 손현재 선수 1위고요. 54.866입니다. 2위에 중국의 덩선이의 선수고요. 3위 라흐마토바, 4위 다비도바, 5위에 필리포바 선수가 이어지겠습니다. 네, 하지만 개인종합 결승에는요. 지금 한나라에서 2명